할렐루야. 오늘도 살려주시고 새날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바로 이렇게 살도록 인간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여도 누가 다시 돌아와 그것을 즐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누구나 지금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도 살려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맥이 풀리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싫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의 지혜자는 자기 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일들은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고 신비하게 해주신 내 인생의 몫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는 일에 감사하며 즐겁게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내 할 일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일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롭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